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진심이었어 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나는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자. 대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다. 나는 진심으로 너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건데, 네가 내 진심을 오해해서 상처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외에는 그 말을 쓸 일이 거의 없다. 물론 자신은 진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았다면 내 진심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난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덜 쓸수록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는 거라는 공칙이 성립한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우린 누구나 이중적이다. 그런데도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진심이었어 라는 말을 버리지 못하는 건 왜일까? 그건 우리의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 우린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진짜 모습이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꿰뚫어 볼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 모습을 환영할 만큼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우린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지혜로운가 하면 어리석고, 부지런한가 하면 게으르며, 자비로운가 하면 인색하고, 진실한가 하면 거짓투성이인 모습이 곧 나라는 한 인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린 거의 본능적으로 어리석고 게으르며 인색하고 거짓투성이인 나를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욕구가 병적으로 심해지면 문제를 일으킨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과에서는 그런 경우를 노이로제라고 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노이로제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는 진짜 내 모습을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면만 드러낸다. 그때 따르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솔직함이나 진심을 운운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노이로제까진 아니더라도 우린 누구나 약간의 위선과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마저 상대방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더욱더 솔직함과 진심을 가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현희 씨는 석달 남짓의 짧은 만남 끝에 사귀던 남자와 헤어졌다. 문제는 주변 반응이었다. 그처럼 장난 아닌 스펙을 가진 남자를 찾다고? 네가 먼저? 그쪽에서 널 잡았는데도?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장난 아닌 스펙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가족들마저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과연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스펙도 훌륭했고 외모도 뛰어났다. 옷도 잘 입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점 역시 연희 씨의 마음을 어딘지 불편하게 하는 데가 있었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의 말투였다. 그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 솔직히 말해서 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나가는 도중에도 그 말을 마치 무슨 접두사처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사용하곤 했다. 그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하는 것도 있었다. 계속해서 솔직히 말해서와 진심으로 말하는데 라는 식의 말투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느 것도 솔직하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노라고 연희 씨는 말했다. 하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솔직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
그런 말투를 입에 달고 살 리는 없다. 실제로 솔직하지 못한 구석이 있거나 진심 대신 사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투를 쓰게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희 씨는 그런 사실을 간파하게 된 것뿐이고. 게다가 그에게는 또 다른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처지가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말을 함부로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성품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래저래 그와 만나는 것이 연희 씨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다. 이별 통고를 받고 나서 남자는 역시 강하게 주장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네가 날 갖고 논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말하는데 난 너랑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 그 말 끝에는 그는 종업원을 큰 소리로 불러 냉수를 청했다. 종업원이 냉수를 가져오자 그는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있는 대로 신경질을 부림으로써 만남의 끝을 그닷게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후 연희 씨는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차버린 한심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누구한테도 남자에게서 느낀 실망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말투가 조금 이상하고 상스럽다고 해서 장난 아닌 스펙을 가진 남자를 차버린다는 걸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말투로 인해 오히려 남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건 이연희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실제로 솔직함이나 진심 같은 단어는 남발할수록 빛이 바래는 법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법. 진심이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순간에 진심을 느꼈다 해도 그 감정이 꼭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순간 진심이라고 생각한 것도 그 다음 순간에는 과연 진심이었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나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인식. 둘째는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고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다. 공감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진심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처럼 진심을 갖기 위해서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관심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가 아닌가, 갖는다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세계에 보이는 관심은 우리가 상대하는 세계의 본성을 바꾼다고까지 말한다. 등산가에게 산은 자신이 도전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다. 하지만 부동산업자에게 그 산은 돈으로 환산될 때에만 중요한 존재가 된다. 신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산은 신이 사는 곳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하는 산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갖는 산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관심인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진심은 그러한 관심이 때때로 다다르는 어느 한 지점인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공감의 능력이다. 공감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린 상대방에게 비로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해나가고 싶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내 진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심이란 말이 진짜 의미를 갖는 것도 바로 그 순간부터다.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팩트 사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 기억에 관한 팩트와 오해가 절묘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북촌 방향도 그런 영화 중 하나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기억을 재배치하고 아예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도 한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새삼 진실과 팩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빚어지는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영화에 잠깐 카메오로 등장하는 배우 고현정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어떤 일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일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때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나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게 그 일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난 분명 빨간색이라고 느꼈는데 상대방은 검은색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그때마다 상처가 돼요.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우린 흔히 진실과 팩트를 혼동한다. 대개는 그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는 무엇인가? 아마도 빨간 것도 검은 것도 다 팩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경험한 사실을 사실로 주장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빨간색과 검은색은 누가 봐도 확연히 구분되는 색깔이다. 그런데 한쪽은 빨갛다고 하고 한쪽은 검다고 한다면 어느 쪽인가는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 나쁜 것은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빨간 것을 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자신의 말이 팩트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분명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경우 진실과 팩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진실은 아무리 그것을 주장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처받는 쪽은 언제나 진실을 주장하는 나뿐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희섭 씨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하고 큰 낭패를 경험했다. 그 일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는 마치 옴짝달싹할 수 없는 덫에 걸린 느낌이었다고 했다. 동료와의 작은 말싸움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동료와는 평소 가깝게도 멀게도 지내지 않는 사이였다. 그와는 이상하게 결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희섭 씨 쪽에서 적당한 선을 긋고 지내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내 편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 역시 용케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동료도 희섭 씨에게만 유독 대면대면하게 굴기는 했다. 그러던 차에 업무상 부딪힐 일이 생겼고 그것이 작은 말싸움으로 번졌다. 그 일은 희섭 씨가 먼저 사과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굳이 깊게 얽히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다른 동료들이 그와 말싸움을 벌였던 동료와 어울려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두 사람 사이의 사소한 말싸움이 꽤 큰 언쟁으로 둔갑한 데다 진실 역시 일반적으로 희섭 씨 쪽이 불리하도록 각색되어 있었다. 터무니없고 기가 막혔지만 일단은 참았다.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친구도 아니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신이 처신을 함부로 해오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적어도 동료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오해하진 않으리라고 믿었다. 물론 정면으로 붙고 마라? 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러기엔 애초에 사안이 경미했고 또 그런 일로 정면으로 붙고 어쩌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희섭 씨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비방까지 덧붙여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이다. 나중에는 팀장까지 가세해서 그를 불러다 놓고 어찌된 일인지 따졌다. 결국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힐없이도 자초지종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팀장이 문제의 동료가 겨우 그런 일을 가지고 이를 그렇게 학대시켰을 리가 없다며 그의 편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희섭 씨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사실을 밝히고 사과도 먼저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하라는 것이 팀장의 지시였다. 아무리 그건 오해고 사실은 이러저러하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한번 왜곡되어 퍼져난 소문을 되돌리는데 진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야 희섭 씨는 어머니들이 버섯 먹여야 뒤집어야 보이지 하고 한탄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점점 분노와 피해의식이 커졌고 결국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희섭 씨의 사례를 보면서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결국 진실과 팩트는 다르며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그만큼 흔하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어쩌다 오해를 겪고 상처를 입더라도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그래, 너한테는 빨간색이 검게 보인다면 그게 너의 팩트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빨간색이 진실인 걸 어떡해.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갈 수밖에. 하고 초연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까지는 바랄 수는 없는 일. 다만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덜 분노하는 노력을 기울여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상처와 좌절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오해받는 일도 오해하는 일도 생긴다. 실제로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작동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은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것을 입증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고 화가 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것은 곧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가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에 관해 받아들인 팩트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디 가서 그에 관해 여과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좋은 평판에는 금이 가고 나는 진실을 왜곡하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례를 저지른다고 해서 꼭 하늘 일만은 아니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살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나는 A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그를 칭찬한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은 내가 그에게 아부를 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아부와 칭찬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부와 칭찬은 결코 동류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때론 진실과 팩트가 동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우선 같은 칭찬이라고 해도 칭찬하는 사람은 빼고는 듣는 사람만 기분이 좋은 건 아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반면에 칭찬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기분이 좋기 마련이다. 또한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면 그건 아부에 속한다. 하지만 칭찬은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매우 잘했을 때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부에는 목적이 있지만 칭찬에는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실과 팩트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이
곧 아부와 칭찬인 셈이다. 그런데도 둘 사이를 오해하다 보면 역시 인간관계는 삐걱거리기가 쉽다. 칭찬과 아부를 혼동하면서 조금 잘한 일을 두고 크게 칭찬해주는 것은 가식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지 않은가? 공부하는데도 테크닉이 필요하고 일하거나 운동하는데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인간관계에서는 테크닉을 쓰면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내가 진실하게 행동하기 위해 팩트만을 이야기한다고 하자. 과연 상대방이 날 오해할 소지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1분 전에는 죽고 못살 만큼 친하다가도 1분 후에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살벌한 관계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다. 그만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인 것이다. 오히려 가장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테크닉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설령 팩트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상대방의 상처를 염려해 말을 줄이고 감정을 여과한 후에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섬세한 테크닉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배려라고 한다. 꼭 마음에 새겨둬야 할 관계의 원칙이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꼭 진실이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혹이란 소설을 쓴 크리스토퍼 프리스트란 작가는 사람은 현재 자기 이미지에 맞춰 기억을 재배열할 뿐 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러진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든 투영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 역시 홍상수 감독의 영화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프리스트의 이야기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하고자 진실이 아닌 것을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악의가 깃들여 있지 않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주인공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팩트라고 주장할 때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모두 진실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끝까지 노력은 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유기가 될 것이므로. 거짓을 어디까지 들추어내야 할까? 나의 진실과 상대방의 팩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상대방이 아예 거짓을 주장할 때 그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실 거짓말은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우린 그것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숨쉬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지구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나를 포함해 30억이 하루에 한 번씩만 거짓말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루 동안에 30억 개의 거짓말이 날아다니는 셈이다. 무슨 소리냐? 난 그렇게 매일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살지 않는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항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전 인류의 1%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매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한 달에 두서너 번쯤은 소소한 이유로 소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심리. 그렇다면 약간의 고의로 혹은 실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디까지 그것을 들추어내야 할까?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뉜다. 가장 흔한 이유는 회피의 정신 기제다.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워 일단 피하고 싶은 것이다. 또 죄책감으로
그로 인한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죄책감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감정이다.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는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가장 흔한 것이 억압이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게 땅속에 묻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아예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다. 부인의 정신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시치미를 떼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긴다. 또 다른 정신기제는 합리화다.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 못하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태도가 여기에 속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실망해 떠날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병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 마치 죽을 것 같은 다급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들추어내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십상이다. 죄책감으로 인해 이미 마음의 상처에 딱지가 생겼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들쑤시면 억지로 몸에 딱지를 뗄 때 느끼는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때로는 거짓말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분석적으로 그런 수치심은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 즉 초자아가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다. 양심은 성장 과정에서 최소한 8세 이상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 학교의 교육,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적 규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혹독하게 잘잘못을 가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커서도 자칫 자기나 남에 대해서 가혹한 가치관을 들이대는 사람이 되기 쉽다. 용서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방임하게 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될 수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여기에 속한다. 드물게는 자기의 영향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 거짓말의 나열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병적 거짓말쟁이라고 한다. 그런 경우 문제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진심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환자처럼 기질적 병변에 의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자기 합리화 혹은 수치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설령 거짓인 줄 알게 된 경우라도 상대방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상 속속들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관계 속에서 실패했던 일들, 속이고 속았던 일들,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일들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상대가 병적 거짓말쟁이라고 판단되면 아예 상대 안 하는 것이 좋다. 만나면서 계속해서 상대의 거짓을 밝혀줄까 말까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거짓말은 용인해선 안 된다. 거짓말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소소한 거짓말이 있다. 그런 거짓말은 인간관계에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때가 더 많다.
우린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길게 추궁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하는 거짓말도 있다. 그런 거짓말은 수위에 따라 용인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가장 나쁜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다. 한수진 씨는 남자친구의 고의적인 거짓말로 인해 몹시 힘들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서너 번이나 만났다 헤어지기를 되풀이해오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두 사람 다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싸우고 나면 몇 달씩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쪽에선가 먼저 하해의 손길을 내밀면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붙어 다니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다. 한동안 헤어져 있는 사이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다. 물론 남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수진 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그런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수진 씨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상대방이 감쪽같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도 혐오스러웠다. 너무도 하가침인 그녀는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윽박질러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으로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무시의 마음을 가장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하고 물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매우 단호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뗀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시시껄렁한 인간으로 보는 거냐며 마구 화를 내기까지 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묘해서 수진 씨 역시 잠깐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진실을 밝히고 남자친구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것으로 관계를 끝내야 할지도 알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경우 대부분 딜레마에 빠지는 건 거짓말을 앞세우는 상대방이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입는 쪽이다. 그 또한 인생의 여러 아이러니 중 하나지만 막상 당사자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상대방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추궁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머릿속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수진 씨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생각을 바꾸어 자기가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했다. 잘못이란 것을 알면서도 수진 씨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수진 씨가 실망하고 상처 입을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주장은 사실을 터였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다. 다만 그는 곧바로 거짓말한 것을 시인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수진 씨의 혼란을 덜어주고 또 그녀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나름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이명희 씨의 경우는 좀더 복잡했다. 그녀는 직장 때문에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주장인즉 명희 씨의 남편과 자기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명희 씨의 남편이 그녀를 쫓아다녀 귀찮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지금은 거의 함께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명희 씨의 남편이 그녀에게 이혼할 테니 자기야 결혼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애초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서 그녀 자신도 결혼하고 싶어졌으니 명희 씨가 남편과 헤어져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야기 내용에 비해 여자의 말투는 오싹할 만큼 침착했다. 명희 씨는 알았으니 남편과 이야기를 하겠노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한숨부터 길게 쉬었다. 그러더니 전화를 건 여자는 총무팀에 있는 나이 든 여직원이 맞지만 절대로 두 사람 사이에 그 여자가 말하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전말은 이랬다. 그 여직원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호의를 표시해서 그를 부담스럽게 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자기와 사귀자고 나왔다. 유부남인 거 알고 있으니 어떤 부담도 안 줄 거다. 그냥 그 지방에 있는 동안만 자기와 만나주면 된다.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가 얼마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여자인지 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집요하게 굴었다. 결국 참다 못한 명희 씨의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여자는 곧바로 명희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남편은 여자가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의 성정을 잘 아는 명희 씨로서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임신까지 했었다고 말을 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여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명희 씨는 아무래도 진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평일 저녁에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애매한 상황을 견디느니 눈앞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본다고 해도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남편의 집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집을 샅샅이 다 뒤져서라도 불륜의 흔적을 찾아내야 할 것만 같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거의 편집증적인 정신나간 짓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 하나밖에는 생각할 수 없더군요. 라고 명희 씨는 말했다. 그녀는 집안을 초토화시키며 증거를 찾아 헤맸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은 명희 씨의 행동에 놀란 나머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더니 엉망이 된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다. 명희 씨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 역시 평소에 자신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스스로에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명희 씨를 붙잡고 두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독한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편의 눈을 보면서 명희 씨는 그 말이 진실이란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여자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히스테리에 좀 더 시달려야 했다.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명희 씨는 우울증에 빠졌고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다. 흔히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맞은 놈은 억울해서 못 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명희 씨 살인만 해도 그렇다. 그녀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거짓말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다. 그리고 상대방은 엄연한 가해자다. 그런데도 오히려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인 두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번민하고 있으니 그런 적반하장도 없는 셈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악의적인 인간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작가 필립 로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경멸스러운 방식으로 값싸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짓이다.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로 인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점점 더 심하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기에 이른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오셀로에 등장하는 이아고처럼 남의 인생을 혼란과 파탄에 빠뜨린다. 이명희 씨의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